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됩니다. 공연 예산과 인건비 집행, 물품 구입 등에서 드러난 예산 빼돌리기 정황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. 대상은 광주시립예술단 산하의 7개 예술단체와 연간 30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광주시 문화예술과입니다. 우측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조금 전체를 좀 볼 예정이고, 문화예술에 대한 그쪽 7개,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죠. 시 감사는 앞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. 광주지방경찰청도 예산 횡령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시립극단의 경우 지난 2012년 창단 이후 현 단장과 단무장이 계속 자리를 지켜왔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빼돌려진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공적 자금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횡령으로 우위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는 우리가 예산의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경찰은 또 시립예술단 전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. 광주시의 감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예술계의 뿌리 깊은 예산 빼돌리기 관행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입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